안녕하세요. 똑소리 퀴즈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아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호흡 유지, 순환 모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아외상의 후유증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이 역시 전문 외상처 치술 시판을 참조했습니다. 외상을 입은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점 하나가 바로 성장이나 발달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장을 마친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외상을 입은 후에도 성장 발달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성장하면서 신체가 변형되기도 하죠. 아주 조그만 외상을 당했더라도 대뇌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적응을 못한다거나 장기 기능 자체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죠. 다발성 외상을 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퇴원 후 1년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60% 정도가 성격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에서 인지장애나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진다고 하고요. 중증 외상을 당한 하나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사회화나 감정 표현이 어렵다고 하네요. 배우는 능력 역시 떨어진다고 하고요. 또한 아이가 다치면 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지죠. 이건 그 아이의 형제와 자매들 3분의 2 정도에서도 정서적 동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는 걸 떠나서 부모님들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관계도 금이 가게 되죠. 아이가 아프니까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회사를 다닌다고 한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아무리 보험을 잘 들어놨어도 하루하루 늘어가는 병원비나 간병비가 부담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듯 외상은 아이의 생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이와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뼈 혹은 간과 홍팥같이 딱딱한 장기, 이제 고형 장기라고 하는데요. 먼저 뼈의 손상을 살펴보면 성장판 다 들어보셨죠? 이 성장판에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허벅다리를 다쳤다면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져서 걷거나 뛰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등뼈가 부러졌다면 척추가 옆으로 휘거나 척추가 앞으로 휘는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장 부위를 크게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면 아이는 평생 비장 절제술로 인한 폐혈증 가능성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비장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해주는 군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군대가 무력화되니까 세균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을 입게 되면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노출을 시키지 않아야지 해도 외상을 입은 상황에선 필수적으로 엑스레이나 CT를 촬영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나 CT로밖에 얻을 수 없는 정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절이나 배 안쪽 깊숙한 곳에 출혈이 있다면 CT를 찍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방사선 노출이 돼서 미래에 혹시 모를 암이 걱정돼서 영상 검사를 늦추는 건 외상에 대한 진단이 늦어지고 마찬가지로 치료도 느려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늦어지게 되면 외상 처치 역량이 안 되는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눈앞에 불부터 끄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선량 엑스레이나 CT도 보급되고 있어요. 저선량이란 건 기존 방사선 용량이 절반 정도로 줄여서 촬영하는 기술이에요.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상을 경험한 많은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신체적인 도전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삶의 질적인 측면을 볼 때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에 시달리지 않고 극복을 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외상을 입은 다음 몸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열심히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니까요. 소아외상 두 번째 시간 외상 후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하고 생생한 경험담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똑소리 부모님들 혹시 응급실이나 소아외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똑소리 채널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육아, 똑소리 퀴즈.